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은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날인데요. 흔히 저희가 발렌타인 혹은 밸런타인 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정확한 표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발렌타인 데이, 밸런타인 데이에는 고백을 할 거야. 어느 발렌 밸런이 맞을까요? 국립국어원이 지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 2월 14일은 밸런타인 데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렌타인 데이라고 많이 하지만 밸런타인 데이가 맞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번 밸런타인 데이 때는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달콤한 사랑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런 의미로 저희가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즐거운 밸런타인 데이 되세요. 안녕!